네, 오늘은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저자 장현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부동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책을 펴는 장영길입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장일구의 이건복 유튜버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폈는데요. 책은 주로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지식을 담아서 책을 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논문도 한 15편 정도로 좀 많이 편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10년 이상 하고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은행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은행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점포 개발이라든가 이런 실무도 하고요. 퇴직 후에는 부동산 자문이라든가 투자 이런 관련돼서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모아서 책을 펴내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독자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이제 뭐 수없이 많은 부동산 책들을 보고 이제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많은 책과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작가님이 쓰신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제 세 가지 렌즈로 책을 풀어 나가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아한 원리, 보이는 데이터, 불편한 진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이세 가지가 이제 책의 백그라운드인데, 우리들은 대개 어떤 지식을 접할 때 단편적으로 지식만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이제, 원하는 거기에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움직일 때, 전세라든가, 쉽게 말하면, 아니면 물가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GDP가 같이 움직이는 이제 패턴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면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걸 잘 정리하고 엮고 상관성으로 잘 정리하면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런 계절을 우리가 예측할 때, 할수 있듯이 어떤 이런 패턴을 보면은 그 현상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원인도 알수 있고 앞으로 향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아한 원리로. 그런데 이런 자연 법칙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구의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또 우리 인간들 속에서 섞여서 살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남들이 뭐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도 가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법칙이 아니고 원리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이는 데이터는 우리는 숫자로 볼 때, 말로 할 때는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숫자는 알맹이 높고 또 데이터로 보면 숫자로 보면 이게 객관성이 있어 보이고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사람들은 또 전달도 잘 되고 이해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숫자만 저렇게 열게 한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추이를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진실이 이제 바뀔 때가 있죠. 예, 대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관점인데 사람들은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 편향이 있고. 내가 믿었던 게 설사 틀리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변화하든가 밀고 나가고 싶어 하고. 또 집단 지성 내지는 집단적으로 동조화해가지고 그게 울리게 되고. 뭐 이런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좀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던 것,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이 원인이 뭔지, 네. 전세 가격에 대한 것, 대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의 관념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믿지 않고 싶지만 숫자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제시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한때는 막 주택이 막 공급이 부족해서 막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 오늘이 제일 싸다. 이랬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제 또 서로 막 집을 또 안 살려고 막 그렇죠. 집값이 막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경우도 많고 이거 어쩌다가 뭐 맞는 것 같은데 예측이 이렇게 많이 틀릴 때 뭐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막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전문가 얘기를 막 듣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들이 사실은 뭐 매년 틀리고 맞는 경우도 틀린 경우 많죠. 또 예측이라는 것은 그 꼭 어떤 우리 자연과학 같이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면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건 알지만 꽃이 피면 또 꽃이 지는 것도 알지만 네. 이 사회 과학적인 인간들이 사는 그런 모임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저 예측들이 또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을 기대하지만 사실 이 흐름이라는 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오르고 내리고 내리막 오르고 인생같이 올랐다 내렸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치고 반동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직선같이 하나의 선같이 본다면 간단하게 해석이 빠르지만 대개 통계 분석은 하나의 선으로 보거든요. 선행으로. 근데 이 세상은 선행이 아니고 이렇게 파동 물결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 어떤 유연한 그 사고를 갖거나 네.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측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택 같으면 아 GDP가 높았다든가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든가 아니면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예측할 텐데 이런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요인들이 그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도 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 변수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막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영향이 예측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주택가격 예측하기 위해서는 GDP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측이 어긋나면 사실 GDP 예측하기가 부동산 예측하는 것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어긋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건 그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 정확히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든가 보다 이게 좀 이런 쪽에서 각도에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내리면 또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네. 이걸 뭐 꼭 집어주는 그런 걸로는 아니라고 봐요. 전.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구나 이런 이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지 어떤 뭐 특정 뭐 유명하거나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맹신해서 뭐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주 바른 지적이십니다. 또 이 책의 주제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자. 네. 그 독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플라톤이 말하는 독사. 그러니까 명제는 아닌데 그냥 뭐 한 사람이 억지로 자기 그 주장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피셜 우리말로 하면 그 정도 그런 개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주장을 갖고 해달라는 게 책의 사실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뭐 어차피 부동산 책이긴 하니까 이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요즘에 이제 주택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뭐 부채 또 가격부채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다 부동산 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는 뭐 한국은행장이 뭐 2015년 그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요. 가격이 사실 지난 때 많이 올랐죠. 너무 저희들도 볼 때 한 15% 이상 오버슈팅했다고 봐요. 네. 소득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볼 때는 과거를 보고 주인을 보면 되겠죠. 과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고, 주인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이 있죠. 1997년에 IMF 때랑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 때 위기가, 그때 우리의 그 주택가격 변동을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를 하나의 통찰을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IMF 때는 전세 가격이 최고 35%까지 내렸죠. 네. 네, 35%까지 내려가지고, 한 32.6%까지 내렸고, 주택 가격은 15% 내렸습니다. 네. 근데 평균이 내렸던 거지, 극단적인 데는 뭐 50%까지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간 데도 있고, 이런 거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죠. 평균은 그냥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차이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여튼 평균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기 노란 선이 전세 가격인데, 100을 이제 기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30%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1년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2년 만에 완전히 회복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데, 우리 지금 전세 가격도 하나 떨어질 때 하나씩 떨어지고, 올 때 하나씩 오를 것 같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 물결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는 게 투자 지표이기 때문에 저것도 저렇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형상을 보여줬고, 또 초록색의 그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파랗고 초록색은, 노란색은, 초록색과 노란색은 서울이고요. 서울이 아니고 전세 가격이고, 매매 가격은 이제 서울의 매매 가격은 주황색이 되겠죠. 주황색도 그리고 완만하게 오르죠. 그런데 지금도 그 내려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오버 슈팅했던 부분이 회복이 되면 서서히 이제 반동을 하게 됐죠. 반동을 해가지고 주택 같으면은, 아니 전세 같으면은 1년 만에, 1년 내지는 2년 만에 회복을 했고요. 저 매매 같으면 한 3년 정도 걸려가지고 회복한 게 나타난 걸 보여주고. 그 세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내렸다가 오히려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세 가격은 많이 반등했지만은 매매 가격은 그렇게, 특히 저 파란색, 블루색은 전국은 올랐지만 어디죠? 저기 서울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릴 때 하나씩 내릴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어떤 저 반동에 올려서 반등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IMF 그 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죠. 나라가 그들 뭐 그때도 한 하락은 한 3년 정도 지속됐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락 역시도 뭐 3년 정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3년 정도 뭐 되지 않겠나, 길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텐데, 제가 이 예측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저 GDP를 가지고 PPP라고 구매력 기준의 그 기준이 예측치가 5년치가 나오거든요. IMF 세계통화기금에서 만든 그 소득 예측 프로그램이고, 그 이전에 거는 실제치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선에서, 보라색이 인공지능망이고, 저 초록색이 이제 국민소득 PPP인데, 그걸 기준에서 보면 용이 이렇게 빙 감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전성적인 루틴이에요. 내려갈 때 좀 내려갔다가,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좀 과도하게 내렸다가, 아, 좀 많이 내렸구나. 그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또 많이 내리면, 그게 이제 이 선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1997년대 많이, 97년대 IMF 때 내렸다가 회복했죠, 저렇게. 국민소득 따라갔죠. 따라가다가 너무 또 한번 오버슈팅 한번 하죠. 2005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그러니까 초록색 선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소득에 비해서 국민 가격이 너무 높다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8년부터 가격이 내려가니 너무 과도하게 좀 국민 소득은 올라가고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격도 좀 따라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밑에 있었죠. 방에서 밑에 있다 보니까 그 간격이 꽤 컸어요. 그래서 그 전전 문재인 정부 때 네. 가격이 많이 올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저게 좀 그 건전성에 갔었는데 네. 너무 버려지 이격이 나다 보니까 이게 좀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랐죠. 또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욕이 있으니까 모르면 끝도 없이 올 줄 알고 네. 계속 그 지구한테 이렇게 오버슈팅 한 거예요. 네. 지금 얼마까지 인간이 지금 우리가 100을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얼마가 돼야 정상인간이 85가 정상인데 그 좀 85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오버슈팅 한 거예요. 물론 원인이 네. 뭐 소득도 높은 것도 있고 공급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구수 증가한 네.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소득에 비해서 한 15% 정도 오버슈팅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언젠가는 2002년 말이에요. 네. 작년 말이고 지금 옆에 있는 내려와 있는 것은 그거죠. 어디죠? 올해 말, 네. 올해 11월 현재 네. 11월 달까지 추세를 보면 한 9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네. 아직 저선이 85까지 내려와 80 뭐 한 5는 아니더라도 87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덜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에서 최고고지 100에서 한 93점, 93포인트까지 93포인트까지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5년간에 네. 우리가 봤을 때는 93포인트 정도 제가 예측으로 봤을 때는 93.7%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인데 최고점 99.38%에서 네. 약간 5가 되는 상태죠. 5년간은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 내리면 더 내려가겠지.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폭락을 하겠다 얘기하고 또 낙관 논자들은 아니 그건 금방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5년 동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느냐. 네. 바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느냐. 대개 보면 행보를 하죠. 대개 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우리 과학에도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파동. 그렇죠. 이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이든 주식이든 파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어떤 그 주택을 설명할 때 가격을 설명할 때 수익률을 설명할 때 되게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술 취한 사람이 집을 들어가서 간다 이거죠. 가격이 갔는데 그게 방향성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폭이 커지고 높아지고 이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잘 보여주겠죠. 네. 그럼 우리가 저걸 보면 예측도 하겠죠. 어떻게 좀. 좀 우리가 살 때 팔 때도 구분하겠죠. 아 저렇게 저 많이 2013년 14년 정도 되면은 그 시점에서 아 가격이 많이 이익이 났다. 월급은 올라갈 타이밍이다. 사야 되겠다. 저 시점에서는 저 주택을 사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언제 올라가야 저렇게 하나씩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오버슈팅하면 아, 또 이게 풍선 터진단 말이야. 아무리 공급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주택가격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도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올랐다는데 그것이 계속 푸시하면 결국은 이자 와서 한 방을 쇼크를 주니까 그냥 그저 터지듯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것이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왔다, 술 취한 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흐름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그래프를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0년에 굉장히 이제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갔던 네.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더 분석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진짜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때 공급이 부족했다. 공급이라는 게 여기서 파란색이죠, 블루색인데 네. 공급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고 올랐을 때보다는 좀 부족한데 네. 그전에 뭐 2013년 이때보다는 훨씬 많이 공급을 했고 네.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또 그래왔고 그게 이제 이게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량이에요. 여기서 공급량이라는 건 뭔가 하니 준공호수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건데 여기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은 순수하게 준공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입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멸실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파트가 이건 옛날에 없애가지고 네. 새로 짓는 재건축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한 건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집값이 오를 때는 사실 잠깐만 했지 큰 변동은 없었어요. 네.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보시면 다른 특징이 있을 거예요. 집값이 이제 노란선이 집값이 오르는 거, 주황색이 이제 수요인데, 수요는 뭔가니 가구수예요. 가구수가 이 보시면은 2010년부터 쫙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죠. 2016년인가요? 2016년부터 이렇게 가구수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급도 옛날에는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별로 주택가격이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보합세를 유지했어요. 네. 공급이 많으니까. 예, 집 공급이 많으니까 집이 남아도는데 뭐 집을 구입 급하게 살 이유도 없고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집값은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건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사실 공급을 줄인 거죠.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평년 대비하면 별 차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치고 나가, 이 공급에, 가구수 늘어난 만큼 같이 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 해가지고 옛날하고 비슷하게 유지하니까 이 부분이 갭이 생기니까 집값이 여기서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죠. 보시면 여기서 공급이 떨어지면서 또 굉장히 시장은 정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이 떨어지고 수요는 오르는데 수요가 떨어지면 가구수가 줄어들면은 같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네. 가구수는 그대로 잠깐 저 적자다 그대로 올라가는데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집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간단한 원리죠. 수요 공급 법칙에 해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원칙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이거 네. 뭐죠? 가구수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은 조용해요. 공급은 제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그 가구수가 늘든 가구수가 갑자기 줄어들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그걸 볼까요? 그래프보다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표를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시면 그래프. 여기 보시면 전가 세대수라는 것은 세대수가 이렇게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요. 네. 사실은. 그리고 장수라든가 이혼 그리고 취업 이런 숫자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수도권만 해도 지금 현재 1년에 전가 세대 수가 많을 때는 30만. 네. 과거에는 뭐 3만 8천, 6만, 네. 10만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을 때는 3만 가구, 30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네. 작년도 20만, 2000년에 11만 5천, 올해는 한 8만 5천을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왜 원인인가 하니, 그 코로나 맞으면서 세계적인 영향인데, 네. 재택근무 하면서, 분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면서도 집을 살려고 이렇게 상속이 내려온 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아지고 또 다른 원인은 뭐 이혼이라든가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 하나를 합치면 가구수가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각자 이렇게 분가하고 요즘은 다 젊은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다 분가하죠.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들도 보면 다 뭐 직장 잡고 있으면 분가를 하게 되죠. 네. 가까운 서울 인근에 살아도 같이 분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갖고 예. 그래도 결혼이 늦은 그래도 결혼을 하면 이게 합치질 좋은데 안 하는 결혼을 안 하죠. 뒤에 보시는 표가 있지만 결혼이 네. 굉장히 결혼이 옛날 30만 가구가 지금 10만 가구로 굉장히 줄었어요. 엄청나게 네. 그런 현상도 있고 네. 또 장수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오래 사시면서 그 수혜를 계속 갖고 있게 되고 또 노인들이 뭐 7년 차이 남녀가 7년 차이 그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가구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장수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가구에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우리가 집이라는 게 네. 공급이라는 수요라는 게 뭐 다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이자율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대출이 얼마나 주냐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수요는 내가 분가를 하면 일단 뭐 그것이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대처를 못한 거죠. 그냥 과거 인습대로 우리가 이 지금 2011년 10년 전에는 6만 5천에서 지금 30만까지 갔다고 해요. 이런 숫자는 아마 뭐 여러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옛날에는 20만 정도 19만 20만 되다가 여기서 한번 30만 2018년에 하다가 그 뒤로 이렇게 20만 대를 줄어 그대로 오히려 줄고 있고 네.
여기는 진짜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랐던 수도권 얘기예요. 수도권만 했을 때 30만까지 갔다가. 근데 30만인데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32만인데 여기서 중국당은 25만이니까 7만이 부족하죠. 네. 그런데 또 7만이 또 멸실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가혹수를 나누면 어떻게 돼? 중국 현수의 세대수가 엄청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55%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사람들이 집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 수요라는 게 월세 사는 사람도 수요고. 그렇죠. 전세 사는 수요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집을 못 사게 되니까 뭐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정행위라는 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떻게 뭐 작년에 뭐 3년 평균 이런 게 아니라 가구수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봐야지. 우리 같은 경우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구수가 좀 줄어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근래는 올해는 10만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구 수를 늘려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집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